세스 고딘의 마케팅의 달을 읽고 마케팅이 공짜로 이어지면 왜안 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건을 사는 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을 공짜로 얻는 일과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결정을 할 때는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긴장감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짜로 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럴 뿐더러 가치가 없어요. 현금 유출입이 없게 되면은 제품, 팀 또는 마케팅에 투자할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짜로 주면은 이것이 바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싸다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무섭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싼 가격에 연연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변화에 충분한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싼 가격을 매기는 것은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거든요. 마케팅은 가격을 바꾸고 가격은 마케팅을 바꿉니다. 가격은 이야기를 말하고 이를 아무 대가 없이 준다면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공짜로 줘도 되는 때가 있죠. 확산이 될 만한 공짜 아이디어가 있거나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값비싼 표현, 예를 들어서 비전이나 아이디어, 또는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인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승낙이 되고 신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판매할 토대로 제공이 됩니다. 사업가들이 고급 정보들을 무료 영상, 유튜브 또는 유료 전자책을 팔기 위한 무료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료 서비스, 지속적인 할인 또는 보상 없는 초과 근무 이런 것들은 남들이 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후한 게 아닙니다. 이는 지속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변화해야 하고, 후회해야 하고, 사업에 용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후한 것은 용기고, 공감이고, 존중입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바꿔주는 것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가 너를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은 행동이 오래 기억되거든요. 신뢰받는 마케터가 되려면은 고객들을 행동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입지를 제공하며 당신이 우리 같은 사람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한 말이 왜 의미가 있는지, 함께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되고, 신뢰받는 마케터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불확실성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확실한 발판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을 할수 있는 역량과 끈기를 가진 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케팅은 고객과 신뢰가 기본이 바탕으로 되어져야 돼요.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고 그것을 고객이 알게 되면은 팬층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 전략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고, 고객의 니즈에 공감해야 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셀덤을 하면서 고객을 만날 때마다 어디를 가면은 50% 이하에 판다, 공짜로 주면 쓴다,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공짜로 씨앗 뿌린다고 마구 퍼주지 말고, 그렇다고 무료 체험하지 말고 7일 프로그램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돼요. 돈못 벌어요. 돈 벌자고 1억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떤 대리점장은 씨앗을 1억 원어치 뿌렸는데 파트너가 하나도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상위 점장님들 파워 보낸다고 나서 또 대리점 보내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다 꼬드겨 놓고 대리점장 가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고 시스템 있나 하라 하고 네 사업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보니까 막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상위 점장들이 대다수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도 파트너도 무엇을 말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 1도 몰라요. 안타깝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해서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여러분들 성장할 겁니까? 제발 영업을 제대로 배우고 나를 키우셔야 하고 나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나 특히 인셀덤을 하시면서 지금 나의 영업이 진짜 어렵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돈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PCM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매주 토요일 독서 나눔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돈 벌게 해주는지 여러분들 와서 경험해 보세요. 대표님께서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무료 나눔을 합니다.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몰라요. 기회가 왔을 때 체험해 보시고 연정민이가 1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